저희는 텐션과 액션 198호의 경기로 계속해서 중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 경기에서는 굉장히 다이나믹했고 파워풀한 경기가 나왔어. 네. 기대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빠른 스피드. 두 점 올라갑니다. 들어오지 않았고요. 공이 그대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양 팀은 분위기가 앞선 짠과 아이스 경기가 조금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양 팀 첫 번째 점수가 나지 않은 가운데 돌파에 들어갔고 파울입니다. 액션 198호의 파울. 텐션 선수들이 첫 번째 점수를 얻을 절호의 찬스를 맞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이투 들어가네요. 텐션이 첫 번째 점수를 얻었습니다.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액션 198호. 우리 양팀 선수들이 경기 초반부터 계속 많은 슈팅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적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필드골이 아직 들어가지 않고 있는 상황. 네네. 이 팀은 좀 앞전 경기랑 다른 게 처음에는 좀 여유가 있네요. 여유가 있고 체력 안배를 위한 여유인가요? 그런가요?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네. 좀 경기가 여유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요령들이 많은 선수들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텐션의 볼로 경기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네. 어? 공을 다르게 던져버렸네요. 네. 빠르게 혼자 돌파해서 혼자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유, 나이스입니다. 아, 굉장히 빠르고 이윤호 선수 스코어 2대0. 아, 몸이 좋습니다. 굉장히 육중한 몸인데 또 굉장히 빠릅니다. 네, 유연하네요. 이번 잡아냈고 블락샷! 하지만 맞고 들어갔네요. 득점 성공하는 액션 198호. 골 밑에서 아유, 나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렇습니다. 네. 이 두 팀은 굉장히 골 밑에서 경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아, 빠른 시간에 선수 교체를 하고 있는 액션 198호 선수들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돌파에 들어가는 장면에서 깔끔한 레이업. 이번에 먼 거리입니다. 에어볼이 나왔고요. 또 에어볼이 나왔네요. 좀전 팀들과 다르게 지금은 체력 안배를 위한 것일지 몰라도 득점이 경기 초반에 굉장히 좀 적게 나고 있습니다. 네, 팀 컬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두 점. 또 에어볼. 네. 이렇게 에어볼이 나온다면은 팀 사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지금 엘리트 경기에서는 에어볼이 나오면 팀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네. 여기 3x3 경기에서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감독이 없고 좀 자유롭게 경기를 하고 네.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해야 됩니다, 선수들은. 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액션 198호 텐션. 오늘 출전하는 팀들 팀명이 굉장히 독특한 팀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나중에 한번 물어보고 싶긴 한데 네네. 액션 198호가 왜 액션 198호일까요? 액션이란 부산 동호회 팀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거기서 198호 년생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얼굴이 좀 가격당했습니다. 네네. 파울을 범하고 있는 액션 198호 텐션의 볼로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팀 파울 3개째입니다. 네. 198호의 얼굴이 아닌데 다시 한번 보시죠. 네. 리바운드하고 돌아서는 과정에서 안면 쪽에 충격이 있었던 텐션. 네네. 스코어가 많이 나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현재까지 2대1. 경기는 이제 중반전으로 치닫고 있는데 네, 액션 198호 올라갔습니다. 들어가지 않고요. 골 밑에서도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이번엔 반대쪽 페이드웨이 에어볼이 나왔습니다.
돌아서면서 맵 빛이 굉장히 강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네네네. 선수도 지금 경기를 하면서 조금 눈을 좀 찌푸리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예. 그 다행히 정타로 안 와서 네.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운동하기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위원님도 이런 날씨가 되면은 좀 운동을 하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코트에서 누볐던 모습이 있었는데. 네,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등산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미션의 돌파.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선수 사이에서 경기가 아주 재밌네요. 네. 네. 득점이 나지 않고 있지만 경기는 굉장히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네네. 말씀드린 순간 액션 1980의 득점 성공 스코어 2대2입니다. 박빙입니다. 두 점 에어볼. 바로 받아서 성공시켰습니다. 스코어 3대2. 텐션이 다시 앞서가네요. 전 약속된 플레이인지 네. 액션 1980 팀이 5분 지나니까 경기력이 막 네. 엄청나게 좋아지네요. 지금 플레이는 굉장히 좋았죠. 네네네. 이윤호 1대1 해주면 좋겠는데. 이윤호 자꾸 슛을 선택하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받아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슛을 시도하는 게 아닐까요? 네네. 다 슛을 선택해요. 스코어 4대3. 많이 던지는 거 비해서 양 팀의 적중률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네, 경기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코칭을 하다 보면 네. 링하고 가까워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 가까워지기 위해서 굉장히 훈련도 많이 하고 네. 스크린 플레이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뭐 슛은 쉽고 네.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건 어렵고 경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굉장히 그런 부분을 좀 SX3 선수도 좀 생각을 했으면 더 재밌게 농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네. 3X 선수 팀의 뭐 감독도 한번 맡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액션 1980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스코어가 5대4 한점 차입니다. 텐션의 스핑 림 맞고 들어가지 않았고요. 반대쪽 열어줬습니다. 두 선수 사이에서 예, 아주 액션 1980 선수들인 파이팅이 넘치네요. 네. 네. 아우 들어갔습니다. 지금 들어갔습니다. 네네. 두 점 성공하면서 액션 1980 이제 앞서갑니다. 아 경기가 아주 재밌습니다. 스코어 6대5 다시 텐션. 네. 어우 경기가 엄청 빨라지네요. 네. 초반에 체력 안배를 했던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두 점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양 팀 다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네. 김시원 이겨내면서 득점 성공했습니다. 스코어 6대6. 이 대회가 전국 대회라 그런지 굉장히 네. 뭐 국가대표 선발전 대회라서 그런지 전국 각지에서 팀들이 많이 내려왔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다섯 번째 대회고 또 네. 어느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게 열린 대회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많은 선수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텐션의 공격. 아 나이슛입니다. 이 슛도 플로터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스코어 7대6입니다. 네. 박빙의 승부를 계속해서 펼쳐가고 있는 양 팀. 몸에 비해 굉장히 유연합니다. 네. 아 지금은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네. 샤클락을 모두 사용했죠. 네네. 타임아웃 불렀습니다. 아,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 액션 1980입니다. 스코어 7대6에 남은 시간 2분 25초 남았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박빙으로 치닫고 있는 팀 중인데요. 네네네. 현재 분위기로서는 어떤 팀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분위기로는 잘 뛰는 팀이 유리한 것 같은데 두 팀 다 지금 체력이 다 떨어진 것 같고요. 네. 이번 작전 타임 끝나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힘들 때는 높이가 있는 팀이 유리하기 때문에 키도 비슷비슷하네요. 네. 경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팀의 득점 성공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멋진 리바운드 슈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텐션의 공격으로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스코어는 7대6이고요. 이제 이 남은 시간을 굉장히 잘 활용해야겠죠? 네네네. 아
하지만 조금 미스가 나왔네요. 저 부분이 미스가 왜 나왔냐면 네. 코트 밸런스를 못 잡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많은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거지만 일반 우리 엘리트 선수들은 드릴 같은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코트 밸런스를 잡아주고 네.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빠져야 되는 보이지 않는 룰이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네네. 돌아서면서 슈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스코어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시간도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먼 네. 거리 슈팅보다는 그래도 좀 기본적인 1점 슈팅이 많이 터져야 좀 유리한 식으로 이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네. 경기가 보면 보시다시피 아까 앞 경기도 보면 팀 파울은 전혀 없죠. 네. 예, 파울을 이용하면서 이 경기를 이기려고 게임을 해야 되는데 예. 예, 그런 걸 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전 198호 끊어냈고요. 네. 골 밑에서 득점 성공! 아, 이제 7대 7 동점입니다. 네네. 연장도 갈 수 있겠네요. 네. 네. 아이고. 나이스. 지금 끊어냈습니다. 네네. 어디로 오픈 찬스. 에어볼이네. 아, 에어볼입니다. 에어볼이네. 지금 격렬한 경기를 펼치고 있는 양 팀. 네네. 남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한 번 더 집중하는 팀이 승리를 가져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이. 돌아서면서 굉장히 유연한 몸놀림으로 이제 역전을 가져다주고 있는 액션 198호입니다. 예, 임재현 선수는 아주 막판에 두 골을 제대로 넣어주네요. 네, 네. 아우 점볼, 네, 수비까지 해주고. 네, 오늘 MVP입니다. 그렇습니다. 액션이 이긴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두 좋은 활약을 펼치고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제 팀에게 네. 남은 선수들에게 이제 미래를 맡기고 들어가는 모습 두 점입니다. 네. 리바운드 잡아냈고 골 밑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유, 다시 한번 운이 이번엔 들어가는군요. 네. 끝까지 해야 됩니다. 7. 끝까지 해야 됩니다. 텐션 네. 집중해야 됩니다. 남은 시간 50초. 반대쪽 좋습니다. 두 점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낸 텐션. 텐션의 두 점. 아이고, 맥도 아깝습니다. 맞고 들어가지 않는군요. 또 기회가 왔네요. 네,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왔네요. 잡아냈습니다. 골미슛 성공. 3초 남았습니다. 네, 스코어 8대 9입니다. 이제 네. 한 점 차. 시간 가고 30초. 있습니다. 시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리한 쪽은 액션 198호고요. 네, 끝까지 해야 되는데. 네, 두 점. 어, 왜 슛을 쐈을까요? 어이구. 공격권을 따낸 텐션입니다. 이제 경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막상 돌아서면서 백보도 맞고 들어가지 네. 않았습니다. 아이고 안타깝네요. 이제 시간을 좀 활용해야겠죠? 네네네. 남은 시간 10초. 아 들어가네요. 아우, 마지막 슛이 참 네. 멋있었습니다. 정말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텐션과 액션 198의 경기 시간 끝까지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액션 198호가 10대 8 두 점 차로 신승을 거뒀습니다. 네네네. 정말 페어플레이를 펼쳤고 멋진 모습을 펼쳐줬던 양 팀이었습니다. 아주 경기가 재밌었습니다. 네. 그 액션 198호 선수들이 처음에 좀 전략적이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리고러 입고와 LEO의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텐션과 액션 198호의 경기로 계속해서 중계 이어가도록 빠르게 혼자 돌파해서 혼자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유, 나이스입니다. 아, 사이에서 경기가 아주 재밌네요. 네. 득점이 나지 않고 있지만 경기는 굉장히 네. 액션이 바로 5분 지나니까 경기력이 팀의 적중률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네, 경기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팀의 뭐 감독도 한번 맡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네, 한번 생각합니다. 두 선수 사이에서 액션 298호 선수들이 파이팅이 넘치네요. 네. 아우 나도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네. 김시원 이겨내면서 해야 되는데 예. 네, 그런 걸 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바로 끊어냈고요. 골 밑에서 득점 성공. 아, 이제 7대 7 동점입니다. 네네. 연장 가는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이 돌아서면서 굉장히 유연한 몸놀림으로 텐션의 두 점. 아이고 맥도 맞고 들어가지 않았네요. 또 기회가 왔네요. 네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왔네요. 잡아냈습니다. 골미슛 성공. 3초 남았습니다. 네. 아 들어가네요. 아우, 마지막 슛이 참 네. 멋있었습니다. 정말
정말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텐션과 액션.